솔직히 화물차는 디젤을 대체할 만한 게 없어요. 그리고 뭐 이제 지구 솔직히 지금 기후 위기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기후 위기가 굉장히 심각해가지고 그냥 뭐 이제 그냥 사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신경 안 쓰고 잘 생각해 보면은 지금 원래 농산물도 남쪽에서만 농사를 지을 수 있던 품목들이 점점 북쪽으로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강릉 같은 데서도 이제 사과가 재배가 가능해요. 원래 사과는 그쪽 강원도 쪽에서는 재배가 안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여름 같은데 이제 강원도 태백 같은 데는 한여름에도 배추 농사가 잘 됐는데 거기는 이제 해발 1000m 고도 정도의 높이다 보니까. 근데 지금은 한여름에 너무 뜨거워서 배추가 다 말라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농사가 안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 경우에 이 정도고 뭐 이제 다른 나라 경우에도 지금 기후위기가 심각하죠. 어느 한 곳은 비가 엄청 많이 내리고 어느 한 곳은 비가 별로 안 내리고 완전 가뭄이고 지금 우리나라도 뭐 보면은 지금 전남이나 경남 쪽에 보면은 비가 잘 안 내리잖아요. 거기 농사 지으시는 분들은 물이 좀 부족한 편이죠. 지하수도 많이 이제 고갈되고 있고. 근데 반대로 지금 수도권 쪽에는 그래도 보면 한강이라든가 뭐 북한강, 남한강 보면 물이 가득 차 있잖아요. 수도 옛날부터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수도였던 그 이유가 있는 건데 어쨌든 그렇다 치더라도 어쨌든 지금 기후 위기가 심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지금 디젤 차를 줄이고 LPG로 이제 넘어가는 2024년부터는 이제 LPG 차로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이제 조짐을 보이고 있어요. 화물차도 1톤에 한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한시적일 수도 있다 그냥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씀 드리냐면은 잠깐만요. 파워웨이드 한 잔만 먹을게요. 신호가 걸린 김에 파워웨이드 한 잔. 아 이거 입을 대고 먹으면 안 돼요. 다 그날 다 먹는 게 아니면 입을 대고 먹으면은 입을 대고 먹으면은 균이 득실득실 번식을 하거든요. 진짜 실제로 입을 댔던 물을 한 3일 뒤에 먹었나? 먹고 조금 얼마 그 물을 조금 먹고 얼마 안 있다가 이제 보니까 목이 컬컬하더라고요. 진짜로 제가 꾸미는 게 아니고 진짜 그래요. 이런 게 이렇게 느낀 적이 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먹을 게 아니면은 입을 대면 안 됩니다. 아무튼 지금 그러다 보니까 뭐 기후위기 때문에도 그렇고 다 이제 세계에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다 좀 전기차로 넘어가려는 시대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전기차도 굉장히 그 모순된 부분이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전기차로 넘어가려고 하고 기후위기로 이제 기후위기를 그런 배출가스를 줄임으로 인해서 이렇게 극복하려는 그런 세계에 있는 사람들의 그런 의도는 좋은데 그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도 또 배출가스가 생산이 돼요. 그리고 지금 당장은 이제 자동차가 전기자동차가 지금 내연기관차 이런 휘발유 경유차보다 많지 않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문제가 없어요. 이제 막 만들어지고 나오고 타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나는 시대니까요. 근데 이게 사람들이 이제 많이 늘어나면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차를 폐차를 하잖아요. 많이 타다 보면 배터리도 소모가 되고 폐차를 하게 될 거 아니에요. 혹은 배터리를 갈아야 되는 상황이 오겠죠. 그 배터리가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부피가. 그 배터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솔직히 지금 내연기관 차에서 나오는 뭐 엔진오일 갈 때 나왔던 그런 폐 기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연료로 떼는 그런 뭐 화력발전소로 보낸다든가 어쨌든 다시 한번 대체 한 번 더 이렇게 사용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배터리 같은 경우는 수은이랑 납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잘 밀봉을 해서 묻어야 돼요. 땅에 묻는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배터리는 어쨌든 그다 보니까 심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내연기관차가 절대 멸망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거는 미국과도 연관이 있는데요. 미국에는 이 석유산업이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석유산업이 망한다는 것은 곧 경제가 진짜 망할 수 있다. 휘청거리서 엄청나게 그냥 진짜 부서질 수 있다. 공든탑이 무너질 수 있다. 이런 의미랑 똑같거든요. 뭐 예를 들면 하다못해 지금 우리 자동차에서 쓰는 대시보드 플라스틱 어떤 플라스틱 제품들도 많이 쓰잖아요. 이 플라스틱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휘발유, 뭐 이런 경유 이런 거 추출하는 그 석유에서 나와요. 석유에서 나오는 그 찌꺼기를 이제 따로 이제 걸러내가지고 만드는 게 플라스틱입니다. 저도 처음 알았어요. 예전에 플라스틱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해서 알아보다 보니까 플라스틱도 기름에서 이 석유에서 나오는 거다. 그러니까 석유랑 연관이 안 된 사업들이 없어요. 모든 산업이 다 석유랑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 발전 자체도 이 기름과 다 연관이 있었고요. 석탄에서 석탄으로 대체할 만한 그런 기름이 나오게 되었고 기름으로 이제 자동차도 끌고 탱크도 끌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산업 발전을 하게 된 건데 어쨌든 사람들이 이제 이 전 세계는 사람들이 어쨌든 지구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최소한 하는 척이라도 해야 되겠고 해야겠죠. 저도 이제 자연과 뭐 산과 바다를 너무 사랑하는 그러한 청년으로서 진짜 지구를 회복시키는데 좀
뭔가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솔직히 전문가들도 그렇고 뚜렷한 해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지구 온난화를 늦춘다는 그런 개념 정도로 늦추는 거지 참 딜레마입니다. 상황을 들여다보면은 과연 이건 이제 화물차 뭐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용단하고 있으니까 뭐 1톤 포터나 뭐 전기차 전기차에 한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지구 온난화에 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거 승용차도 마찬가지예요. 승용차도 지금 아이오닉도 5 뭐 6 계속 나오고 뭐 하이브리드에서 이제 전기차로 넘어가는데 이게 과연 지구 온난화를 늦춰줄 수 있는 것인가에 관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소형차 같은 경우는 배터리를 뭐 그래요. 어떻게 뭐 소형차까지는 배터리를 다 만들고 교체해주고 한다 쳐요. 대형차는 솔직히 거의 불가능해요. 그 배터리로 간다고 하면은 값도 어마어마하게 높아지겠죠. 그리고 대형차 같은 경우는 이제 운행거리가 워낙 많다 보니까 나중에 배터리를 어느 정도 배터리가 상용화된 배터리도 가격이 낮아지겠고 배터리도 어느 순간 되면 이제 핸드폰 배터리처럼 돈 주고 교체할 수 있는 저렴하게 교체할 수 있는 시대가 올 수도 있어요. 근데 대형차의 대형 화물차의 배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포터랑 봉고 그리고 승차의 배터리 양도 적지가 않은데 대형 화물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더 크겠죠. 대형차가 전기차가 나오는 건 쉽지 않겠다. 수소차가 있고 뭐 한다는데 그거는 이제 솔직히 아직 완전히 이제 상용화 되려면 멀었고요. 가격도 너무 비싸잖아요. 그리고 그러한 부품이나 그런 어떤 엔진이라든가 그런 제품들을 만드는 과정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도 상당합니다. 그냥 당장 이제 자동차에서 배출가스가 안 나오니까 지구를 지킬 수 있겠네가 아니고 그거를 또 만들기 위해서 그 과정에서 나오는 또 배출가스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쨌든 전기로 가는 것들도 전기 자체도 지금 우리가 보면은 실생활에서 전기 매일매일 거의 요즘 시대에는 그런 뭐라 그러죠? 옛날에 이제 막 전기 나가고 막 촛불 켜고 이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죠. 왜냐? 계속 지금 원전도 돌리고 있고 화력발전소에도 계속 석탄을 넣고 전기를 생산해내고 있어요. 24시간 풀로. 그래가지고 지금 온 국민이 편하게 전기를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기를 지금 내가 전기차 타고 있으니까 지구를 지키는 거겠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게 뭐 틀린 것도 아니에요. 근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그 전기를 또 생산하는데 엄청난 석탄을 쓰고 그리고 원전도 어쨌든 문제가 좀 되고 있죠. 그 폐기물을 제거해야 되는데 폐기물 묻을 장소라든가 이런 것도 문제고 그렇다고 화력발전소를 계속 늘리자니 그것도 지구에도 안 좋고 솔직히 지구의 입장에서 보면요 사람은 바이러스입니다. 그러니까 열을 계속 내고 있는 거예요. 온도가 높아지고 있죠. 마치 사람이 몸에 병균이 들어오면 열을 내가지고 균을 죽이고 어떻게든 버티고 살려고 하는 것처럼 지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뭔가 똑같죠. 사람도 몸의 대부분이 물이죠. 70%는 물이라고 하죠. 70-80% 지구도 그렇잖아요. 70-80% 이상이 그 바다와 어쨌든 물로 이루어져 있고 육지는 그 일부분이죠. 지구 온난화에 관해서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간혹 이제 극단적으로 나오는 그런 영화들 보면은 어떤 악당이 나와가지고 예를 들면 뭐 저기 어벤져스 같은 거 보면 그 타노스라는 인물이 어떤 한정된 자원으로 뭐 인류가 살든 아니면 우주에 있는 생명체가 살든 살려면은 그 생명체의 절반은 죽어야 된다 해서 이게 핑거 스냅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당연히 만약에 현실에서 그런다 치면은 굉장히 잘못된 거죠. 도덕적으로 그렇고 갑자기 이렇게 죽인다는 게 랜덤으로 죽인다는 게 근데 그 발상 자체는 좀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많아지고 인구도 늘어나고 편리성을 추구하고 하다 보니까 지구든 어쨌든 자연이든 파괴가 되는 거고 이게 이제 나중에 우주로 뻗어나갈 거예요. 아마 뭐 우주에도 쓰레기가 엄청날 거거든요. 지금 지구를 둘러서 이렇게 운행하는 인공위성이 파손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그 지구에도 중력을 따라서 우리가 그 이 지구 인류가 쏘아올렸던 그 인공위성들이 폐인공위성들이 그 지구 중력을 따라서 뺑뺑뺑뺑 돌고 있어요. 여전히 소위 말해서 이제 우주 쓰레기라고 해요. 우주에 무슨 쓰레기가 있어 하는데 있습니다. 실제로 정말 많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러시아, 뭐 미국, 뭐 일반 이제 옛날에 이제 우리보다 훨씬 기술이 발달했던 이미 우주로 올라가려고 했던 그런 나라들이 쏘아올렸던 그런 위성들이 많습니다. 뭐 영국에서도 쏘아올리고 다양해요. 악인이기도 하면서 나름 좀 이성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인구의 절반을 줄이면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지만 인구의 절반을 줄인다는 생각이 왜 나왔는지는 이해가 좀 된다. 그거는 그 정도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부터 인구를 줄여야 된다 이게 아니고 무언가 어쨌든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노력하는 것도 좋고 어떤 다른 나라의 모험 사례가 되는 것도 좋아요. 근데 인구가 많고
산업 이런 시설들이 훨씬 더 많은 그러한 나라가 큰 땅덩어리가 큰 그런 곳에서 배출가스를 줄여줘야 됩니다. 솔직히 미국, 중국, 인도 대표적으로 이 세 나라 이 세 나라가 배출가스를 줄여줘도 굉장히 지구온난화를 늦출 수가 있어요. 솔직히 우리나라 같은 딱지만한 나라에서 배출가스 많이 난다고 하긴 하는데 이런 대국들에 비하면 땅이 넓은 나라들에 비하면 수익 세 발에 피죠. 저희 제 이제 자식 세대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좀 먹고 살만한 시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기후위기가 상당히 심각하긴 합니다. 지금 강릉 가면은 모래사장 절벽이 많이 생겼다고 하잖아요. 바닷물이 점점 밀려오니까 실제로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죠. 2100년도 되면은 최대 이제 높게 잡은 게 해수면 상승이 1m까지 상승한다 그래요. 지금 보면은 인천 같은 데도 지대가 낮아가지고 물에 다 잠기잖아요. 밀물 썰물 그런 조수간만의 차가 입고할 때 이제 아까 낮에는 분명히 우리 여기서 장사했고 했는데 이제 물이 들어오면 다 잠겨버리고 거기다 태풍이랑 비가 오면 더 심해지겠죠. 그럼 이 저지대의 그런 침수가 굉장히 심각한데 물론 가장 심각한 거는 이제 각자 개인 입장에서 가장 심각한 거는 저도 청년용달도 제 먹고 사는 게 가장 심각하긴 합니다. 이제 야 지구 걱정하기 전에 네 먹거리나 네 먹고 살 걱정이나 해 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세상 돌아가는 문제점이라든가 뭔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래도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